오돌이 썰툰. 오돌이의 사이다툰. 평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날 술 먹고 해서 오랜만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자리가 만 원이더라고요. 에휴, 그냥 서서 하자 하고 서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데 힐끗 보니까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. 근데 그 여자 눈초리가 참,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나? 자꾸 신경 쓰이는 듯한 행동하더라고요. 아, 짧은 치마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릴 때가 되었어요. 벨 누르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여자도 거기서 내리더라고요.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더니 여자는 중심을 잃었고, 평소 톡을 자주 보던 저는 이대로 두면 그 여자는 개쪽이겠다 싶어 팔로 감싸 안았죠. 최대한 오해받지 않게끔 등쪽으로 해서 나의 오른팔로 그 여자 왼쪽 팔을 감싸 안아서 넘어지지 않고 안기는 상황이 됐어요. 저는 나름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싶어서 괜찮으세요? 이랬더니 진짜 눈초리가 엄청 노려봤어요. 그러더니 하는 말이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성추행 하는 거예요? 기분 나빠. 하, 일단 내려봐요. 이건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? 별 어이가 없어서. 보통 그런 상황이면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? 내리자마자 경찰서 가자고 하더라고요. 네, 뭐, 저 원래 경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, 가죠, 뭐. 경찰서로 당당하게 걷더라고요. 마치 이 느낌? 돈 벌었다. 어이없어서 저는 헛웃음 치면서 뒤따라갔고, 그 여자 지구대 문 열자마자 당당히 하는 말이, 성추행범 신고하러 왔어요! 아침에는 한가한 편인 경찰들이 누구냐고 묻는데,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면 인사했죠. 출근했습니다. 그러자 얼굴 벙찐 표정 짓더니, 사태 파악하는 듯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더군요. 네, 전 경찰이에요. 그 지구대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고, 당연히 제가 경찰인지는 몰랐겠죠.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니, 선배들은 다 피식피식 웃고, 지구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요. 그 여자는 나가기도 안 나가기도 애매해지고, 탈의실 들어가서 5분 만에 옷 갈아입고 근무복 차림으로 나오니까 여자 얼굴 사색이 되었어요. 좀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말했죠. 어떤 종류의 성추행인지요?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지신 건지. 여자 얼굴 청양고추 100개 먹은 얼굴이 되었어요. 이어서 먼저 남자의 터치가 들어와서 불쾌한 것보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됐어요. 또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터치를 한 것도 아니었죠. 말 그대로 혹여 다칠까봐 베푼 호의였는데, 근데 신고를 하겠다는 건 당신의 생각머리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푹 숙이고 죄송하단 말만 연발로 하더라고요. 명예훼손죄와 무고죄가 성립되니 해보시겠습니까? 어차피 맞고서 하더라도 버스에 설치된 폐쇄 회로등을 증거로 내세우면 내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. 무고죄로 조서 쓰게 하려다가 훈계 30분 하고 그냥 보냈어요. 부탁의 말 더하자면,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졌어도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한 남자들은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호의를 베푼 남자를 남자의 본능,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요. 호의의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고맙습니다. 이 한마디와 미소 정도면 됩니다.